여러분 안녕하세요, 태민입니다. 슈퍼엠 앨범을 진짜 저도 바로 이 순간 처음 보는데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슈퍼엠 태민. 이게 각 멤버들별로 있는 거죠? 우와 우와 우와. 오. 이게 멤버들별로 이제 다 이렇게 아마 이 종이 들어있을 것 같고. 와, 포토카드다. 다 콘서트 때다. 일본에서 투어할 때 이게 걸린 거죠, 당첨된 거죠. 오, 알겠습니다. 여기랑 이거. 뭔가 답답한데 물, 그러니까 진짜 딱 그 투명한 물에 물 그 페인트 딱 떨어뜨렸을 때 딱 그 기분, 그런 개운한 기분을 느꼈고. 근데 이거는 이제 팬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빡샷이라고 하는데 되게 선명해. 디테일하고. 그러니까 막 눈썹 한올한올 막 보일 정도로 되게 디테일하게 나왔는데, 가까이서 찍으면 보통 잘 나오긴 했는데 이건 가까이서 찍으면 되게 잘 나왔네 이런 생각이 이렇게 골랐습니다. 요 백현이 버전의 슈퍼엠 앨범을 언박싱 해볼 건데요. 뭐 영상 보니까 뭐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네, 이런 소리가 나고요. 포스터가 또 군중들 속에서 넋을 놓고 있는 느낌의 사진이 이렇게 포스터처럼 담겨 있습니다. 어, 이때 진짜 더웠는데 해를 맞으면서 제가 이 자켓까지 입고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 분위기가 되게 좋네요. 12페이지부터는 이제 조핑의 저희 타이틀곡 Drop-in의 가사와 또 이제 곡 소개가 이렇게 담겨 있고요. 철판이 엄청 뜨거웠는데 되게 예쁘게 나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 좀 이제 고생한 보람이 있을 만큼의 뭔가 작업물이 나온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욕조에서 찍었었는데 물 색깔이 많이 변해 있어요. 바지에서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어, 개인적으로는 이 사진이 되게 마음에 드네요. 아, 뭔가 샤워를 끝나고 나온 듯한 느낌. 하지만 실제는 이렇지 않다는 거. 좋은데요? 오. 오. 슈퍼엠 멤버들 전체 단체 사진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앨범입니다. 아, 아니구나. 아, 뒤에 사진이 더 있네. 이때가 아마 제가 시티라이츠 찍으면서 찍었던 셀카 맞나? 영어로 또 외국 분들도 이제 또 사랑해요, 어, 보고 싶어요 뭐 이런 것도 많이 아시니까 제가 또 소리나는 대로 귀엽게 한번 써봤습니다. 열심히 앨범을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꼭 좋아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생한 만큼 좋은 성과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슈퍼엠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백현이와 또 우리 슈퍼엠 멤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카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슈퍼엠 앨범 언박싱을 해볼 건데요. 첫 앨범이죠. 너무 설레요. 오늘 처음 봐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보여드리면서 저도 같이 구경을 할 건데요. 제 얼굴이 이렇게 크게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은색깔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다 모으면 마크가 된다고 해요. 우리 멤버 마크 말고요. 슈퍼엠 마크가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또 모으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포스터가 있고요. 알 수 없는 누군가가 걸어다니고 그 가운데 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되게 많아요.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를 하면서 촬영도 되게 많이 했고 굴 아래에서 찍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서 촬영이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통로, 좁은 통로에 제가 서 있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시를 입고 촬영을 했고요. 좀 이게 약간의 노출이 있어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어휴, 어휴, 어휴. 노출이 조금 있어가지고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짜잔. 포토카드인데요. 마음에 드시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땐 저는 사진이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앨범을 할 때 사진을 많이 보시잖아요. 이번 앨범엔 사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니깐요. 항상 기대해 주시고요. 그 노력의 산물이 이 앨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앨범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카이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 태용입니다. 커버를 보시면은 제 얼굴이 있고요.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어요. 슈프라임이고 태용이고 좀 기대가 돼요. 이렇게 포스터가 있어요. 이 배경이랑 되게 어울린다. 이때 진짜 재밌었어요. 잘 나왔다. 이때 되게 긴장 많이 했었거든요. 혼자 막 스튜디오 가서 찍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잘 나왔다. 다행이다. 오, 이게 다 사람마다 다 컨셉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난해한 섹시함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게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조명을 이렇게 때리고 뒤에 배경만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바꾸는 구도로 찍었었는데요. 흰백에 흑백으로 준 것도 있고 빨간색으로 배경을 만든 다음에 조명을 쏴서 만든 것도 있고 이태원에 있는 어떤 이제 클럽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진짜 거기 느낌이 너무 좋았던 게제 컨셉하고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클럽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오, 되게 다리가 길어 보이는 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 이거다. 너무 격렬하게 반응해버렸습니다.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중 하나인데요. 이 컨셉이 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포즈를 막 되게 자연스럽게 한 것도 있고, 이렇게 눈을 마주친 것도 있고. 와, 이거다. 이걸 제일 마음에 들어 했었다, 사실은. 되게 엄청 노출이 심했던 컷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들 저희 슈퍼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미니 앨범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Okay, hi guys. Tennis here. This is our Supreme album, and this is my version. 짠짠짠. I hope you like the picture though. Okay, let's look inside. Excuse me, where's the CD? There's no CD inside. You don't have to be worried because when you get the album, there will be like a CD inside the box. Oh, this is me. It seems like I break my leg. 뭔가 다리 부러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 근데 뭐 이거 매력적이죠. 짠짠짠. Oh. So let me explain. Explain my individual concept for the outfit is like I saw on the sheet is like non-gender outfit. Yeah, this is me posing. Oh, I remember this pose. Like the director told me to like do a bridge and wow, 사진 다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 Like I trying to seduce you like with my 눈빛. Oh, I remember like this picture. I took it in China in my hotel room. Oh, and swipe the floor and then like put my head against the wall. The vibe in this loop. Oh, my favorite song is like No Manners, Supercar, and also Dropping. Oh, and you have to look closely. Like you can see my eyes. I had like two different colors on my eyes. Light gray, reddish brown. Oh, this is where I swipe the floor with my buddy. Dude, I really like the picture they put inside the album. I think like you guys should check it out. And you guys should like have this like album in your like bedroom or like as your like forever collection because like I hope you guys get it. Thank you. Super M, let's get it. Oh my god. Oh wow, they actually they made like my name bright for my album. Wow, this is cool. All right, let's go. Oh my god. Oh my god. Mark. Oh, you get this. Oh wow. Oh wow. I remember when this was taken, but wow, it actually came out much better than I expected. All right, here we go. Oh my god! 아, 이거. Oh yeah, I remember. What? 대박. Yo, I never knew that this was gonna come out. Wow. I'm like rubbing my nose, and that actually came out. Wow. Oh wow. Dropping. Hey yo, dropping. Oh wait. Whoa. Oh. 잠깐만. You see me with the motorcycle. Wow. I remember it all. It actually came out better than I thought. Oh, photocard. Oh, it came out. Oh, wow. Oh my god, my selfies are so bad. Oh my god.
My selfies! Jesus! Alright, as you can see, these are the... Oh, you get two photo cards in one album. That's actually good. Oh, this is it! This is it! This is the cut that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e most. Like, I'm on the water, or like a puddle. Oh, I actually really like this album. Wow. Wow, dude, I'm so... Wow. Oh, man. Oh? Oh? Ah, the English lyrics. Oh. Wow, I feel so happy. I feel kind of good. I'm actually very, very, very happy with this album. Very honored, very grateful. I hope the fans like it. You guys can get this on Amazon. More than satisfied, more than happy about this album. Yeah, I'm gonna buy an album too. Jump in the pop it, we chop it. 감사합니다. Hi, 大家好, 我是 Super M Lucas, 然后今天是我们 Super M 的 第一个个人的专辑，对，然后要出来了，出来了已经，然后我们一起看一下，然后这个是我们的 poster， 这个是我的自己一个人的 poster， 然后拍的时候我就一直走来走去啊这样的，然后拍了一下，哇！ 哇，然后呢，这个是我的 photo card， 然后后面也有我的签名啊，还有我写的给大家说的话，其实里面的照片都是非常好看，然后大家看一下，对啊，里面的照片都是非常好看的。 OK，哦，我觉得不会失望的，对，里面有很多很不一样的感觉的照片，会晒死你的照片，多多支持我们 Super M， 对，然后支持我们吧，谢谢 ，Thank you。Okay.